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립니다. 오늘은 8월 1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4시 46분인데요. 제가 오늘 텍사스에서 가져온 이삿짐 두 번째 거 버지니아 비치에 가서 내리고 이제 거의 집 쪽에 다 왔어요. 길이 좀 막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트레일러가 싹 다 비워졌고요. 이제 저는 조금 휴식을 취할 겁니다. 제가 스케줄보다 좀 일들이 빨리 끝나가지고요. 다음 일 그 캘리포니아 트립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영상을 그동안 금요일부터 금요일에 찍었던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거든요. 금요일로 돌아갔다가 오늘 아침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금 현재로 다시 돌아오는 영상으로 가보자고요. 그렇게 자 먼저 금요일로 돌아갑니다.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립니다. 오늘은 7월 29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오늘 미국에 지금 메가밀리언인가 난리더라고요. 오늘은 그거 당첨자가 나올지 저도 관심이 좀 생기네요. 카드들 그냥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얘기 해가지고. 네, 이제 저는 출발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직 프리트립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 출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러브스에서 아직 커피는 안 받았어요. 커피는 별로 안 마시고 싶고 오렌지 주스 하나 샀습니다. 오렌지 주스 하나 샀어요. 차를 한 바퀴 둘러보고 아직 지금 온 듀티 해가지고 10분 지났어요. 5분이 남았네요. 아직 그래도 더우니까 시동을 켜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컨을 켜고 갈 준비를 마치고 있자고요. 네, 이제 또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고 있어요. 오늘은 7월 29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창고에 도착해서 이삿짐 내리고요. 지금 다시 월요일에 그 버지니아 비치로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트럭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한 왕복 8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트럭을 여기 어디 그 버지니아 비치 쪽에 창고에 세워놓고 집에 그냥 렌트카 빌려서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요. 트럭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그게 지금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자, 차분해진 이 기분으로 또 달려보겠습니다. 샛별이 떠 있어요. 앞에 금성이죠. 저게 금성.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아직도 그 376km 더 가야 돼요. 376km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조금 못 미치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도 그만큼 더 가야 됩니다. 가서 이삿짐 내리고 트럭을 파킹 해놓을 곳을 찾고 그 다음에 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오늘 스케줄이에요. 야, 샛별이 그냥 정면에 보이네요. 비너스죠? 비너스. 자, 밝아오는 하늘을 보면서 달려볼게요.
네, 웰컴 투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까지 들어왔어요. 자, 텍사스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짧은 건 아닌데 제가 중간에 한번 집에 왔다 가는 바람에 집에 또 금방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2주 넘게 걸린 거죠. 원래는 2주 정도 걸렸나요? 내가 언제 출발했죠? 2주도 안 걸린 건가? 2주 안 걸린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갔다가 빨리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방 돌아왔어요, 버지니아로. 자, 이제 아직도 92마일 154km 남았습니다. 창고까지요. 한 10시나 돼야 도착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한번 잤거든요. 졸려서 15분 자고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인더스트리얼 단지예요. 다들 이렇게 창고들하고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왔어요. 자, 지금 내리고 갈게요. 네, 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1시 14분이에요. 일이 빨리 끝났어요. 뭐 창고, 아예 안에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램프도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그냥 물건을 꺼내서 창고에다 쌓아서 일이 금방 끝났습니다.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집으로 그냥 트럭 타고 올라가려고요. 원래 여기 어디다 세워놓고 렌트카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뭐 별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도 트럭을 세워놓고 가는 게 좋긴 한데. 그냥 트럭 타고 갔다 오겠습니다. 제 트럭이 편해요. 그리고 운전하는 것도. 여기서 조금 막히네요.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노르폭 다운타운입니다. 그래도 꽤 크죠? 여기 보시면 군함들 지금 고치고 있죠? 예. 군함들이 고쳐지고 있어요, 저기서. 저거는 이지스함인가 뭐 그런 거죠? 여기가 저 터널 안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차들이 있어가지고 막히는 거예요. 이야, 저거 항공모함인데요, 완전. 엄청 크네요. 지상 위로 올라와 있네요, 항공모함이. 수리 중이네. 네, 지금 여기 그 저 해저 터널 들어가기 전에 교통 통제를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 제 앞에서 하고 있는지. 언제 갈 건가? 보자고요. 네, 뚫렸어요. 왜 막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야, 저 승용차하고 저 차들은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달려가겠네요. 저는 트럭이라 느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저는 버지니아로, 아니 여기가 버지니아지 원래. 여기인데 버지니아인데 꼭
이제 우리 동네는 노바라고 그래요. 노바. 노던 버지니아. 자, 노바로 갑니다. 열심히 또 가보겠습니다. 집에까지. 집에 가서 뭐 먹을까요, 오늘? 뭐 해달라 그럴까요? 그냥 고기나 구워 먹을까요? 이따가 보자고요. 뭐 먹을지. 자, 집으로 갑니다. 네, 6시 8분이네요. 야, 벌써 회사에 도착해야 될 시간인데요. 아주 지금 사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 차선 하나를 블락시켰는데 차들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차들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 더 많이 밀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여기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풀릴 겁니다. 야,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지금 6시니까요 이제 14시간에서는 이제 1시간 남았겠네요. 예, 오늘은 뭐 고기 구워 먹기로 했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얇은 소고기 살이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와규? 와규 살인가? 치마 살인가? 그거 하나 살짝 구워 먹으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막걸리를 마실까요? 맥주를 마실까요? 막걸리가 소고기하고는 잘 안 어울리긴 하는데 그래도 막걸리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살짝 와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막걸리 마셔야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네, 7시 5분이 됐어요. 이제 여기 회사 야드에 도착해서 지금 승용차에 시동 걸고요. 집으로 가려고요. 트럭에 있던 거 짐들 다 옮겨 실었고요.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와이퍼를 돌려야 돼요. 제 벤츠는 와이퍼가 하나밖에 안 달렸습니다. 그래도 이 차 지금 제가 열십 며칠 동안 그냥 세워놔도 시동이 잘 걸려요. 한 방에 그냥 팍 걸리더라고요. 퓨총 하면서. 네, 무슨 요새 차들은 그래도 슝슝슝슝 이렇게 하면서 걸리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퓨총 하면서 한 번에 걸려요. 근데 가끔가다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고요. 자, 저의 벤츠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에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자, 집으로 가자고요. 집에 왔습니다. 우리 땡치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땡치들이 말을 잘해요. 교자가. 교자가 말할 수 있어요. 교자, 스픽! 스픽! 교자, 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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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자, 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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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말 잘하죠? 우리 비모는 엎드려만 잘해요. 엎드려! 비모 엎드려! 비모 엎드려! 비모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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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말 잘됐죠? 자, 우리 집 막걸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집 요리사가 지금 주고 있어요. 고기를 구워주고 있어요. 요거 뭐야? 무슨 살이야, 요거? 와규식 중심 닭가슴살. 이름도 길어요. 네. 먹기 좋더라고요, 이게 편하게. 자, 저는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안 흔들어서 먹으려고요, 저는. 안 흔들어서 먹는 게 좋더라고요. 자, 당신도 한잔 할 거야? 안주를 미리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자, 시원하게 집에 온 기념으로 한잔 하겠습니다.
원샷 했어요. 원샷. 오우, 구수하네. 어우, 막걸리. 한 잔 더 하겠습니다. 여보, 한 잔 따라 주십시오. 고마워. 말을 안 하네요. 자, 뭐 안주도 안 먹고 좀 그동안 술이 고팠어요. 자, 잘 마시고 잘 먹고 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